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초급 문법. 형용사, 은, 명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용사, 은, 명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저는 맑다 날씨를 좋아해요. 맑다 날씨. 어떻게 말해요? 저는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달다 음식을 좋아해요. 달다 음식. 어떻게 말해요? 저는 단 음식을 좋아해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요? 저는 재미있다 영화를 보고 싶어요. 재미있다 영화.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형용사, 은, 명사. 이 표현은 명사가 어때요? 말해요. 명사 앞에서 형용사, 은. 명사가 어때요? 말해요. 저는 맑다 날씨를 좋아해요. 명사, 날씨. 날씨가 어때요? 맑다. 날씨 앞에서 맑다 말해요. 저는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저는 달다 음식을 좋아해요. 명사. 음식. 음식 앞에서 음식이 어때요? 말해요. 달다 음식. 저는 단 음식을 좋아해요. 은 명사는 명사가 어때요? 앞에 형용사와 함께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잘 보세요. 먼저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은 말해요. 높다 건물. 명사. 건물이에요. 건물이 어때요? 높다 건물. 높다. 다 없어요. 앞에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은. 높은 건물. 명사. 신발. 신발이 어때요? 작다 신발. 작다. 다 없어요. 앞에 받침이 있으면 작은 신발. 머리. 머리가 어때요? 짧다 머리. 짧다. 짧은 머리. 친구. 친구가 어때요? 좋다, 친구. 좋은 친구. 자, 이번에는 받침이 없어요. 보세요. 받침이 없으면 니은 말해요.
명사 옷 옷이 어때요? 크다. 다 없어요. 앞에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니은 큰 옷. 명사 가방. 가방이 어때요? 비싸다 가방. 다 없어요. 앞에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비싼 가방. 시계. 시계가 어때요? 예쁘다 시계. 받침이 없으면 예쁜 시계. 사람. 사람이 어때요? 친절하다, 사람. 친절한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있다, 없다는 는 말이에요. 명사 사람. 사람이 어때요? 멋있다 사람. 있다 는 말이에요. 멋있는 사람. 음식. 음식이 어때요? 맛없다 음식. 없다 는 맛없는 음식. 영화. 영화가 어때요? 재미있다, 영화. 재미있다.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이야기가 어때요? 재미없다,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 여러분 잘 보세요. 맵다 음식. 받침 불, 불규칙이에요. 매운 음식. 길다 머리. 탈락이에요. 긴 머리. 파랗다 하늘. 불규칙이에요. 파란 하늘.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 한 조각 앞에 있는 영상을 확인하세요. 자, 그럼 연습해 봅시다. 오늘 어떤 옷을 입었어요? 저는 오늘 짧다 바지를 입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저는 오늘 짧은 바지를 입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멋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귀여운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치마를 찾으세요? 긴 치마를 찾고 있어요. 어떤 색을 좋아해요? 저는 하얀색을 좋아해요. 형용사 은,
명사를 공부했습니다. 이 표현은 명사 앞에서 명사가 어때요? 형용사 은 명사 말해요. 저는 맑은 날씨를 좋아해요. 명사 날씨. 날씨가 어때요? 맑은 날씨. 저는 단 음식을 좋아해요. 명사 음식. 음식이 어때요? 단 음식.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명사 영화. 어떤 영화예요? 재미있는 영화. 여러분, 오늘 공부도 재미있었나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공부합시다. 다음에 만나요.